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담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담을 통한 즐거움을 얻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생생한 상담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심소 공개 라이브 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특급 강의와 공개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치유해볼까요? 2월 23일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열리는 이번 라이브 공개 상담의 참가비는 7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황심소로 문의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이런 질문들을 잘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찾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이유로 힘을 낸다. 그랬을 때 너 자신을 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분명히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고 있었다는 내가 딴 사람이었나 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당신의 삶의 미래 비전은 정해라. 꿈을 가져라. 더 큰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뛰어가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라. 너무나 가슴을 뛰게 하고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주위에 열심히 묻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멋있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정답과 같은 이야기. 근데 어쩌면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거 그거는 내 문제에 부합하는 정답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안다라는 것을 저는 자기 찾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는 거,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저 적성에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거는 내가 의사가 된다고 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된다고 해서, 게이머가 된다고 해서, 소설가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 삶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답을 찾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한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양한 여러분들이 상담 사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걸 알기만 하면 우리가 헬조선에 있던, 아니면 자랑스럽고 멋진 대한민국에 살던, 아니면 세계 어디 어떤 나라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을 찾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희 삶의 이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가장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면 야단을 맞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질문을 던지면 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아니라고 그러세요? 왜 질문을 받는다는 건 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무조건 던지면 됩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은 박사님의 상담을 들으면 좀 더 마음이 포근해지고 위안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아파요. 뭐가요? 박사님 질문 던지는 게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게 약간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속 시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학적인 정세가 벌써 생겨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던지는 질문은 현재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또는 당신 주인의 당신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막연한 믿음, 막연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또 그냥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위성에 의해서 또 통념처럼 생각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조금 다르게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마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이것이 맞지 않아요라고 믿었거나, 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되는 거, 그걸 저는 상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문제를 뚜렷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WPI로 저 사람은 리얼리스트구나, 저 사람은 로맨티스트구나, 또는 휴머니스트구나, 아이디얼리스트구나, 에이전트구나 라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더 생생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항상 뭔가 잘못한 것 같고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뭘 하는 게 저한테 맞을까요? 이런 질문 로맨티스트, 리얼리스트 분들 참 많이 하세요. 휴머니스트 분들은 보통 자기 문제보다는 뭐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또는 시부모의 문제든 이런 주위 사람 누군가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말을 안 듣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 정신 차리게 할까요? 뭐 이런 상당히 휴머니스트는 자기 문제인 듯 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훨씬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은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자기가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행성에 저는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자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상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뭔가 인간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거죠? 억울해요. 뭐 이런 상황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로맨티스트,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이 비교적 많으신 분이고, 리얼리스트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이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훨씬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고, 또 그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상담 같은 거 하는데 무슨 돈을 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돈만 많으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기만 하면 우리 애도 공부 더 잘할 거고 또 배우자도 훨씬 더 행복할 거고 나도 노후에 걱정이 없을 거니까 보장 자산을 늘리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리얼리스트죠. 자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단서를 어떻게 찾아가는가, 그리고 그 해결 단서에 따른 해결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단순히 방법을 안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이라도 어떤 전략에 따라서 그 방법이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누구랑 제가 갈등이 있어 지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화를 하세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서로 잘 안 통한대요. 그러면 대화를 하세요. 이 부부 간에 서로 잘 안 통한대요. 대화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대화를 하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면 서로 참 대화가 잘 통하죠, 그죠? 예, 서로 답답하다는 걸 더 느낄 때 대화를 하세요라는 방법은 참 잘못된 전략에 의한 방법이죠. 그거는 우리가 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서로 통하기만 하면 될 텐데요라고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상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저도 상당히 참 답답해요. 자, 그랬을 때 왜 남들이 누구나 생각하듯이 그럴듯하고 좋은 방법이나 또 좋은 해결 단서들이 왜 나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가는 상담의 과정이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단서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 전략을 각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과정들이 다 거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게 진짜 빵 만드는 과정도 아니고 곰부빵이 나오느냐 우유빵이 나오느냐 바게트가 나오느냐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꼴통 영혼의 소유자래요. 본인 스스로를 꼴통 영혼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일까요? 아이디얼리스트라는 느낌이 팍 오세요. 자,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건 이젠 에센스를 갖추고 싶대요. 꼴통 영혼의 소유자의 에센스는 뭘까요? 벌써 이 제목에 답이 있어요. 꼴통이에요. 네, 대체 어떤 사연으로 꼴통 영혼의 소유자가 에센스를 갖추고 싶느냐? 대체 무슨 말인지. 자, 사연 보내주신 분 나오실 수 있나요? 네, 나오세요. 우와! 네. 이 본인 사연을 보내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이제 설레임이 있고요. 설레임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른의 사고 체계로 이렇게 그냥 뭐 그렇구나 이러고 있다가 저 앉아갖고 교수님 보니까 네. 들어보실 때 약간 저는 테레비로만 보고 막 그러니까 네. 상당히 잘생긴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아니 직접 보니까 약간 진짜 역시... 천준하는 되게 무슨 예수 보는 느낌이 딱 저한테는 되게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갑자기 제가 또 십자가에 이제 매달릴 일만 남았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진짜 그러지 마세요. 네. 어떤 분이 10년 전에 저를 소크라테스로 만드는 바람에 제가 잘렸어요. 네. 자,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일단 본인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팟캐스트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메일을 띄우게 된 연유는 제 아내 갈등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분리된 제 아내 연약한 모습과 강인한 모습의 갈등 속에서 빚어내는 고통을 평화로 여기며 언제나 분리와 모순된 제 모습과 세상의 모습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완벽을 지향하지만 또 카테고리 밖에 전체의 모습에서 그것이 저의 진정한 영혼이라 여기기에 제 마음에 흡족한 미적 가치를 완성하려 그것이 설령 악이라 불리우는 모습일지라도 나름의 고군분투를 언제나 곁에 버츠로 두며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제 모습은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완전한 꼴통의 영혼입니다. 심지어 저는 잘생겼습니다. 머리도 좋고 타인에 대하여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민망하네요. 예. 또 문명사회의 관념의 가치와 그건 너무 본성적 야생 짐승을 동시에 절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서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즉흥적이지 않은 모든 진지한 행위에 있어서 저는 진지하게 몰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겐 너무나 실질적인 고통이며 귀찮음이거든요. 육체적 관능과 영혼적 관능을 최고의 유희와 가치로 두며 그것을 위해 제 딴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희와 만족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며 동시에 작은 그림에 몰입하며 스스로를 어느 정도 마비시키며 동시에 잠들지 않도록 채찍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이프의 무한한 가능성과 영혼을 간직하고 있게 그만큼 비루해질 수 있는 현실의 모순 속에서 제가 죽지 않기 위해 밸런스를 열심히 잡아오며 살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쳐도 무한히 힘이 솟겠지요. 넘어지고 넘어져도 무한히 일어나겠지요. 세상이 저를 미워해도 저는 저를 사랑하니까요. 세상은 저에게 관심도 없는 가상에 불과한 우리들의 필드에 불과하니까요. 본론을 말할게요. 누구보다 약으며 누구보다 어리석고 누구보다 발칙하며 누구보다 여린 이 불쌍한 고통받는 이 늑대와 어린 양의 삶을 어떻게 하여야 한 가지의 평안, 한 가지의 자아를 즉 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늑대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너무 편하고 나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저를 순수하다고 여기며 동정하며 달래고 동시에 힘을 냅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혹은 천 가지 만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자아 현상을 모조리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심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컨셉이 아니고 에센스로 살고 싶습니다. A가 B를 비웃고 B가 C를 비웃고 C가 A를 비웃고 있습니다. 나름의 무던함이 생기고 밸런스를 찾았지만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평생 아마추어처럼 튀겨지다 팝콘이 될 것 같아요. 자, 본인 사연을 읽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네. 네, 재밌어요. 그렇죠. 네. 아까 저기서 제가 쓰는 걸 생각하면서 좀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읽어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 상담 사연을 읽는데 이렇게 킥킥하면서 웃는 거 저 진짜 오랜만에 경험했거든요. 그건 본인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재밌는 사람, 또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뭐, 예. 그리고 저 글만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깊이가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느 그 집단에 있어서 그 어떤 캐릭터는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조금 있는. 아, 그래요? 예. 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항상 본인의 존재감을 항상 느낀다. 예, 예. 그건 주로 어떤 경우에 본인의 존재감을 아주 진하게 느끼나요? 이제 똑같은 그 전에는 아이디얼리스트라는 이런 단어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아이디얼리스트 친구를 만날 때, 예. 저는 이제 멋있게 한마디 약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저를 호응해 줄 때 굉장히, 아, 예, 예. 그럴 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는데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저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진짜로. 괴롭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 본인이 힘들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좀 편해보고 싶어요, 저로서 그냥. 아, 단 한 번이라도 편해보고 싶다. 예. 나 자신이. 예, 그냥 편안하게 지고 싶어요. 본인을 별명으로 부른다면 본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도우너죠, 도우너. 예. 도우너. 예. 옛날 때 별명도 또 깐타피아였고. 깐타피아 별에서 온 도우너. 네. 자, 본인이 진짜 모나먼 행성에서 지금 이 지구별에 떨어진 도우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 지구에서 떨어졌으니까 도우너로서 사는데 도우너가 자기 나의 에센스다 생각하고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돈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순간순간 괴롭거나 힘들 때가 있는 건가요? 많이요. 죄의식이 엄청 심해요. 죄의식이 예. 심하다. 예. 근데 그 죄의식이 예.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죄의식이 어디서 오느냐? 예. 항상 불편하고요. 불편하고. 예. 자,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 사연에도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본인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본인 스스로가 마치 깐타피아 별에서 실수로 지구라는 별로 떨어진 도우너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릴 때 저는 이분 프로파일 딱 보는 순간 거의 머리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이 고통을 느꼈어요. 또 이런 인간을 내가 또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인가? 웃자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딱 프로파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이디얼리스트 저거죠. 근데 아이디얼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맨티스트 성향도 아이디얼리스트만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얼리스트는 무엇을 지향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꽂히는 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거를 즐기면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 왜 사니 하면요. 그냥요. 제가 재밌는 거 하려고요. 그래 잘해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이디얼리스트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또 어떤 통념적인 틀에 자기를 맞추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 딱 얼굴만 봐도 여러분 느끼겠지만 상당히 거의 아이돌 스타 수준이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 갑자기 현실 감각을 또 가지시네. 그냥 아이돌 스타라고 그럼 아이돌 스타라고 받아들이세요. 괜찮아. 충분히 아이돌 스타예요. 본인도 잘생겼다고 스스로 내 살다 남자가 지가 잘생겼다고 자부하는 저거 방에서 혼자 써갖고 그때는 굉장히 방이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될 줄, 자기 사연이 선택될 줄 몰랐죠. 예, 네, 네, 몰랐어요. 예. 네. 사실, 난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니, 어떤 남자가 이 제정신으로 지가 잘생겼다고 자기를 표현하냐. 나는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잘생겼다는 사람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어. 아, 예. 그래서 이 사연을 선택했는데 프로파일을 보는 순간 내가 또 왜 내 고통을 자처했을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인은 내한테는 상당히 큰 챌린지를 준 이 내한테 상당히 좋은 또 선물을 준 것과 같은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또 그거를 누군가가 알게 되면 본인은 도저히 뭐 얼굴 들고 못 살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한편으로 얼마나 또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나름대로 또 합리화를 하든 자기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어넣을 때마다 전에는 A에 집어넣는데 오늘은 B에 집어넣고 B에 집어넣고 C에 집어넣고 이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나는 과연 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뭐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불안이 확 몰려오죠. 네. 혼나고 싶어요. 혼나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되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내면은 진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착하고 그럼요. 순수하다고 순수해요. 생각해요. 맞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근데 본인이 자기한테 자학적으로 하는 행동 예. 뭐 본인이 담배 불러면 자기를 찢는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어떻게 견딜 수 없다라고 할 때 자기한테 하는 자학 비슷한 행동이나 생각 뭐가 있어요? 본인한테 스스로 고통을 주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 본인이 저에게 하는 행동 술이요. 술. 예. 그래서 완전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본인을 밀어붙여요? 술 먹으면요 너무 편해지니까 이제 이 관념이 떨어지죠. 예. 그럼 본인이 어떤 개차반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개차반이 돼요. 알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본인이 술 깼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 아무래도 먹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죠. 아 많죠. 예. 그런데 술이 깼을 때 예. 누군가가 본인한테 너 술 마셨을 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예, 할 때 그때 본인이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럽죠? 예, 예, 너무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 그럴 때 본인이 지금 그러면 원하는 게 본인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해? 본인이 술을 마셔도 아주 점잖게 있거나 그냥 조용히 잠자거나 뭐 그런 걸 원하세요? 그냥 모두 같이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모두 같이 순수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개차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는 것도 어쩌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더욱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괴롭히는 행동도 하잖아요. 그 개차반 같은 행동 예, 속에는. 예. 그런데 끝나고 나면 본인 혼자만 있는 거를 다 보여준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본인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자책을 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사람들한테 좀 약간 불편함을 만드는 약간 또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불편함을 만드는데 이제 뭔가 허물 없이 같이 막 그러니까 저를 약간 좀 어려워해요 한편으로는 어려워한다. 예, 예. 누가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날이 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나를 그게 느껴. 날이 서 있다. 예.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날이 서 있다고 느꼈어요. 갑자기 좀 생뚱맞은 얘기를.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 니체 책 읽으면서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훌륭해요. 예, 니체를 네. 읽으면서 어떤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번에 개코처럼 냄새 맡고 헐뜯으려 한다, 막 약간 그런 느낌. 본인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듯이 사는데 본인은 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허물과 부패와 드러움에 대해서
나는 혐오하고 그들을 그냥 씹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20대 때 엄청 심했어요. 보기보다는 훨씬 나이가 있으시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순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좀 많이 순화가 됐죠. 자, 그런데 마치 본인이 술만 안 마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본인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술을 마실 때 진상 또는 끝까지 가는 그것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일상의 삶에서 살 때 참 재미있는 거는 본인이 누구보다 약으며 누구보다 어리석고 누구보다 발칙하며 누구보다 여린 이 불쌍한 고통받는 늑대와 어린 양의 삶을 사는 그런 갈등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늑대인가요 양인가요 이런 고민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죠. 엄청 많이 해요. 네. 엄청 많이 한다. 네. 그걸 왜 하는지는 알죠?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WPA 프로파일을 보면요 본인의 이 아이들리스트 성향은 거의 악마적인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징글징글한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장난기가 있는 형태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형태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 나타나고 또 본인이 자신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여리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이 로맨티스트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장가 같이 그런 여린 이 감수성을 가진 영혼은 한쪽에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상당히 개구장이 같고 또 때로는 심술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심하게 나타나면 아주 심술 같은 악마의 장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이 되는 듯 하지만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진 부분이 본인의 마음으로서 현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본인의 여린 감수성과 본인의 상당히 독특한 생각과 행동 이거를 무엇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하면요 본인이 그때그때 마음에 가는 걸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꽂히는 걸 위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본인이 남자니까 여자랑 노는 거에 쓸 수도 있고 또는 네. 술을 마시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옛날 이야기로 하면 완벽한 한량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오빠 인기 좋겠어요. 너무나 잘 놀아요. 그렇다고 호탕하게 잘 놀지는 않아요. 진상 부릴 때는 또 언니들이 오빠를 너무너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묘한 매력이 있어요. 항상 영혼이 외로운 사람들은 또 우리 다운이 씨한테 또 몰려와요. 왜? 오빠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오빠하고 이야기하면 순수한 영혼을 내가 공감받는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오빠는 저 은하계 너머에 별에서 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거든요. 네, 맞춰줘요. 잘해줘요. 근데 제가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러고 나면. 그런데 본인은 왜 그거 해주는지 알아요? 관심 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네. 아니에요. 관심보다는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때 본인은 마치 그 사람이 영혼을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거 아세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라는 그 상황까지 갈 때 순식간에 탁 목을 댕강 자르는 그런 쾌감을 느끼거든요. 목을 자르는 그게 그거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상황까지 갔다가 싹 돌았을 때 그리고 그 인간이 비참하게 마치 무너진다는 느낌을 가질 때 본인이 마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거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악의는 없어요. 악의야 없죠. 당연히 없죠. 어디 이 얼굴을 봐요. 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이 어떤 악의가 있겠어요. 진짜 악의 없어요. 예, 근데 악의는 없는데요. 예.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완벽하게 또는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잡았다라고 할 때 마치 누구도 보지 못한 어떤 텀새로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타치했다는 그 순간을 느낄 때 본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가죠? 있어요. 있어요. 있죠. 예. 그건 전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지 않고요. 간혹 만화 볼 때 웹툰 만화의 주인공이 그거를 가진 것처럼 만화 그려지는 경우를 보면서
아, 이 만화 그린 인간도 N자형의 칼처 높은 인간이겠다 라고 제가 간혹까지 상상하는 경우는 있어요. 모두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재밌게도요, 본인이 뭐 학교 다닐 때, 학교는 대학을 다니다가 말았죠. 예. 학교 다닐 때까지 본인이 저기 사연은 없어요. 예. 네. 그렇지만 본인이 보낸 사연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해요. 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랬나요? 내가 안 썼던 것 같아요. 안 썼던. 예. 예. 설마. 예. 본인이 지금 나를 아까 이상한 분하고 비유를 했는데 그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살면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본인이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공부 못했어요. 공부가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예, 앉아있는 게 이게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데 본인이 한 번도 그런 측면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못 가졌죠. 공부로요? 당연하죠. 학교에서 아, 인정받을 게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공부를 실업계 갔거든요. 네. 거기서는 다 알려줘요. 되게 답을 미리 네,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 그 답만 외우고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교 1등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보던가요? 약간 또또라이처럼 보죠. 쟤는 뭐 놀고 막 놀면서 네. 누구한테 밑보이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항상 어느 정도 저긴 매뉴얼이 낮은데 매뉴얼적인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갖고 본인이 매뉴얼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예. 본인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에서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예, 네. 정확히 딱, 그보다 예. 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적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걸리면 안 되거든. 사회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뭐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완전히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정도까지의 어떤 기준에 맞추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다 훨씬 심한 걸 하지만은 결코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걸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약간 좀 죄의식이 있어요. 죄책감 그건데 예. 제가 딱 가면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되고 근데 그거는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저 위에 계신 분도 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런가요? 아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자해하는 행위를 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그럴 거예요. 야 너 숨긴 거 또 이야기해봐. 또 무슨 짓을 저질렀어. 이런 이야기할 때 본인 어떻게 해야 되죠? 시침이 그렇죠. 결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혼자 쌓아다 보니까 소통을 못하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너무 쌓이니까 힘들죠.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책 읽고 음악 듣고 좋아요. 책 읽고 음악 듣는데 본인이 그래도 그거를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많이 제안을 해주는 건요. 그거를 본인이 글로 써요. 본인이 글을 참 잘 써요. 근데 본인이 지금 왜 저렇게 추상성이 높은 수준 상당히 구체적인 것처럼 썼지만요. 저 내용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채택될 줄 몰랐어요. 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구체적인 진짜 구체적인 본인이 경험했던 거나 본인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낱낱이 아래서요 라고 하는 식으로 써으면 거의 범죄일지라는 느낌을 장난 아니죠 진짜 그렇죠 장난 아니죠 진짜 죄압을 나와요 그렇죠 죄압을 나와요 괜찮아 그런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렇게 써놓고 누구한테 물으면 내가 지금 인간시장 범죄소설 지금 섭작하고 있어 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 소설뿐만 아니라 또 몇몇 소설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뭐 얼마 전에 영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내부자 같은 그런 거. 그거 보면 그게 영화 같아요? 아니면 생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걸 안 봐갖고요. 아, 본인 이제 예. 앞으로 예. 본인이 막 답답할 때는 예. 그런 범죄 영화 예. 또 사회 고발 영화 예. 그리고 본인이 책을 많이 본다는데 주로 무슨 책을 봐요? 전 고전 문학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책. 본인 쓸데 없는 책을 본 거예요. 예. 아까 니체 이야기할 때 본인이 진짜 괴테 니체 괴테 니체 다 완전히 본인이 진짜 봐야 될 책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책 봐서 저는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너무. 알아요. 아, 책 봐서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읽어야 될 책을 안 보고 읽지 말아야 될 책을 본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사실 본인이 한 경험이 상당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경험이 특별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사실은 본인의 경험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 황상민 심리상담소 들으면서도 객관화가 약간 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왜 잘 나가다가 황심수하고 본인의 차마 밝힐 수 없는 많은 범죄적 행위를 저질른 거를 지금 연결을 왜 시켜요? 황심수 상당히 건전 방송이에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상하게 범죄 방송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그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해서 알게 되고 팟캐스트로 네. 시즌 1으로 넘겨서 1화부터 그냥 쭉 계속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처음에 그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막 그 20세기 소년 얘기도 나왔고 어, 네. 제가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그러게 20세기 소년은 봤어? 완전 인생 만화죠. 완전 좋았죠. 어 인생 만화면 그러면 네. 그런 만화나 그런 소설을 봐야지. 그렇구나. 왜 실제 없이 괴테, 니체 그거는 그리고 뭐 니체, 자라스트루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거는 다 전쟁 일어날 점에 다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차라리 전쟁 일어나서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진짜 저는 그 영혼으로 읽었거든요. 아 그거 예. 나도 읽었구나. 예 영혼으로 읽었어요 진짜. 영혼으로. 영혼이 진짜 전율했어요 읽으면서. 본인이 그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네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서 이뤘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의 그 시대의 정신은 뭐냐 하면 히틀러가 본인이 정통 아리안 인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 3제국을 건설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심리 상태가 사실은 니체가 이야기하는 그 심리상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니체가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와 동일한 심리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까 본인이 사는 데 있어서 완벽성, 진정한 영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강박적인 결벽적인 사고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본인이 지금 프로파일을 보면 로맨티스트 성향 상당히 높은데 본인이 트러스트는 바닥이에요. 그런 본인의 감수성은 상당히 높지만은 진짜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심리 상태. 그럴 때는 순수성과 절대성과 또 완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돼요. 왜? 현재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순수성, 절대성 이런 이야기가 본인이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어떤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 예. 그런데 현실에서의 절대성과 현실이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죠. 그죠. 진짜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것 같고 네. 거기에서 더 혐오스럽고 네. 거기서 또 제가 살아남아야 되려고 저도 더 제 몸에 더러운 것들을 묻혀가면서 그렇죠. 거기서 오는 그 힘듦이 잘해요 또. 잘해. 엄청 잘하는데 그렇죠. 지쳐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네. 네. 자 이게 사실은 그 모습이 정의를 지향하고 본인이 절대 선을 상상할 수 있고 깐타피아 별이라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이야기하는 그 아이디얼 성향 이것이 동시에 본인의 그 섬세한 감수성하고 결합이 됐을 때 현재의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뜻하는 거죠? 화해가 안 되는 거? 제 자신 안에서. 뭐를 화해해요? 그 로맨티스트랑 아이디얼리스트가. 그럴 때 로맨티스를 예. 우리는 불이라고 하고 예. 아이디얼리스트를 물이라고 하면 예. 불과 물을 우리는 화해시킨다고 하면 뭐가 남겠어요? 또는 불과 물이 화해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세상. 네. 그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비겁하지 않고. 네, 비겁하지 않고. 개인이 바로 서고. 개인이 바로 서고. 네. 이 살아있는 영혼,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득실득실하고 무리와 집단이 아닌 개인 무리와 집단이 아닌 네. 각 개인이 조화롭게 사는 그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알죠. 그래서 예. 이렇게 그냥 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술이나 먹고. 그렇죠. 술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잘못 살피네. 잘못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죠. 본인은 서로 상반되는 또는 불과 물이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본인이 한편으로 저질렀던 그 수많은 나름대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던 행위와 또 다른 한편으로 본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향하고 살았던 행위가 사실은 어떻게 조화롭게 내 속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본인은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최선을 향해 완벽을 지향한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본인 알죠? 왜?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완벽을 지향한다는 거는 그거는 물이 있어요. 아주 강한 불로 그 물을 열심히 데워요. 뭐가 남을까요? 수증기? 수증기는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본인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선을 다해 완벽을 지향하면 그거는 본인이 없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본인이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한테 그럼 제가 죽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죽을 생각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러면 본인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선을 다해 완벽을 지향한다는 말 자체는 전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제가 원하는 거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원하는 아니죠. 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요. 지금 본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른 채로 본인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선을 다해 완벽을 지향하지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놀고 있네. 그러니까요. 이제 알겠죠? 예. 이제 본인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진짜 놀고 있는 짓을 했다는 거 그건 인정하세요? 인정할 수 있겠죠? 그죠. 완전 그 헬멧 쓰고 그냥 그 안에서 네. 뭐라 그랬지? 요지경인가? 요지경? 그 이렇게 보는 거? 그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 돈키호테처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카테고리 밖의 전체의 모습에서 제 마음이 흡족한 미적 가치를 완성하려고 나름의 고군분투를 언제나 곁의 벗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얼굴에 요지경을 낀 채로 돈키호테처럼 사는 본인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세요. 본인이 어떤 절대성과 순수성을 믿는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인 완벽한 감수성을 지향하는 본인의 로맨티스트 성향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요지경의 안경을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본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너 A라고 살고 있지 않니? 아니에요. 저는 B로 살고 있어요. 저는 B가 문제거든요. 그래 너는 B가 문제야. 아니에요. 저는 A로 살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곧대곧대 본인이 직면하기 싫은 자기 문제를 피할 때는 또 다른 자기로 열심히 도망가는 그런 다중이의 속성 속에서 아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때그때 보이면서 잘 살아왔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이 마치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잘못 산 거 맞죠? 저 잘못 살았다고 박사님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반성을 할게요. 그럼 반성하고 나면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겠어요. 다시. 그렇죠. 네. 예, 마음이 편해지고 싶고 또 내가 아니 그렇게 살면 어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 이야기 듣고 싶었죠. 근데 그렇게 살면 또 괴로우니까. 왜 괴로워요? 죄의식 막 오고 막 이래. 죄의식 오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걸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걸 위해 내가 느끼는 죄의식을 들기 위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돼. 나는 안 바뀌고요. 저 제가 바뀌어야죠. 제가 먼저. 본인이 어떻게 바뀌고 싶어요? 일단은 좀 건강하게. 본인이 말하는 건강한 게 뭐예요? 지금 멀쩡하게 사지 멀쩡한 거 건강한 거 같은데.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이 미세먼지 가득한 오염된 세상에서 나 제대로 된 마스크 쓰고 살고 싶어요? 세뇌로 가득한 이곳에서. 세뇌로 가득한 이곳에서. 네, 저 제 본성을 회복하고 싶어요. 본성. 본인 본성이 뭔지 알아요?
본인 본성이 상당히 깐따삐아 벼려왔던 다운이기 때문에 다운이는 주로 어디에 쓰는지 알았어요? 옷이요? 배불리. 네. 나쁜 냄새를 제거할 때 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진짜 냄새예요? 가짜 냄새예요? 가짜 냄새죠. 본인이 가짜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살 수, 그러니까 에센스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본인 예. 문제를 정리를 하죠. 예. 본인이 가짜 냄새로 살았다는 건 알고 예. 그래서 본인은 진짜 냄새를 내가 얻기만 하면 예, 너무 편해질 것 같아요. 편해질 거라고 믿죠. 예. 다운이 진짜 냄새는 뭘까요? 페브리지라고 하는 냄새는 왜, 예. 왜 악취를 제거하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예. 이런 표현을 쓰죠.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면 독은 독으로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맞아요. 본인은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본인 스스로가 독성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독성으로서 그 중화되는 것을 기대해야지 어떤 순수한 것으로 내가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을 때는? 로맨티스트의 모습을 보이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을 때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본인은 안타깝게도 지금 봐요.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트러스트는 바닥이에요. 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맨티스트 성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부정적 요소로서 항상 생각을 해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나는 항상 또라이고 나는 항상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리얼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습을 나는 또 맞추어가지고 좀 더 리얼스럽게 리얼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수준의 리얼로 저는 맞춰 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또 거기에 설검설검 아주 놀라운 로맨티스트의 감수성을 이제 또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이 현재 생활하는 데에서 본인이 한편으로는 마치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 모습들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오늘 이 1시간 정도의 상담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해법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게테가 쓴 소설을 보면 거기에 상당히 놀라운 로맨틱한 감수성이 발휘되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소설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마치 악마에게 나의 영혼을 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본인이 그리고 실제로는요. 마치 본인은 끊임없이 악마의 유희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악마의 유희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거를 본인이 생생하게 한번 경험한 거를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본인이 적을 때는 그걸 두 번 다시 보지는 말아요. 항상 적을 때는 매일 적어놓고 그 다음날 보면 안 돼요. 그냥 적으면 나요. 타이핑 치면 항상 세이브만 하세요. 그리고 항상 새롭게 쓰세요. 거기에 뭐 비밀번호 다 걸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한 1년쯤 지났을 때 본인이 살아왔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음 한 1년이 흘렀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마치 소설을 섭작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이 괴테의 소설이 됐던 누군가의 소설이 됐던 소설가들이 소설을 어떻게 썼는가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근데 경험했던 걸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예. 진짜 구체적인 그 장소에서 본인이 가졌던 느낌 이 테이블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거를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흥미로운데요. 재밌겠다. 재밌겠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걸 적고 그거를 봤을 때 그 다음날 본인이요 이전에 느끼는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진상 사건이 있으면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한테 진짜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 녹음돼도 돼요. 녹음을 하고 다시 글로 적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떤 걸 얻게 되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진상짓이 진짜 다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뭐 진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그것이 녹음된 증거물도 있고 그거를 내가 다시 녹취를 한 근로자금까지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시달렸던 죄책감에서 훨씬 더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들이 다 마련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놀랍게도요.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에서 기억할 때 본인이 어떤 끔찍스럽고 너무나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본인은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했는가를 봤을 때 그것이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냥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누군가의 행동일 수도 있구나. 내가 특별히 다르지 않구나. 내가 실제로 나는 나를 까따비아 변에서 온 도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나쁜 냄새를 없애는 다운이었어. 본인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순수하게 지향하려고 했던 것,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내 스스로 만든 또 다른 깨끗하고 순수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한테 독성물질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을 본인이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겪었던 거를 생생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시죠? 그럼? 그러면 제가 이런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럼? 그러면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을 우리 둘이 똑같이 추상성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에 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으려면 본인이 혼자 그걸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고 계속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에 시달릴 게 아니라 본인이 편하게 글로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는 본인이 읽어보고 보여줘요. 그리고 이건 뭐니 하면 제가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섭작하는 생생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그것을 사람들은 어둠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언젠가 성공하는 그날 나는 이걸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자 이 영화보다 더 히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시장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꼬방동네 사람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강한 남자 뭐 이런 소설들 아이 참 저도 명색이 교수까지 했는데 이런 온갖 통속소설이 있는 대로 다 알고 있어. 이거 다 신문에 넣은 소설이 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요 고전이 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벌써 본인은 그런 글을 쓸 자질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갑자기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뭐가 굉장히 새로워요? 이제 저는 항상 그걸 쓴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저는 계속 불편했던 게 저를 들키면 안 되니까 제 안을 들키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을 그거에 너무 꽂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 이거 자체를 그런 모습 자체를 그냥 인정하게 되는? 그렇죠. 네. 본인 진짜 머리 좋아요. 원래 M자인들이 머리는 좋아요. 근데 그 머리 좋은 걸 꼭 잘 쓰지를 못해가지고 네,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 진짜 그거를 쓰면 지금 본인이 트러스트하고 셀프 이 부분에서 이 로맨티스트하고 아이디얼이 갭이 있고 또 특히 컬처 만빵인데 에이전트는 바닥이잖아요. 전혀 본인에 몰입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자기 마음대로 오타쿠적인 속성으로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를 전혀 핀포인트를 못 맞춘 거거든요. 예. 본인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 없고 지금 하는 대로 몇 년 더 살아도 돼요. 그 대신에 시간이 조금만 남으면 그 소설을 지금 자기 경험하고 있는 거를 소설 쓰듯이 적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멋있는 글을 쓰고 멋있는 방식으로 내 글 쓰는 게 나타나고 싶다. 그것뿐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소설가 그 사람 글을요. 거의 뺏겨요. 그거는 뺏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보고 타이핑하는 거예요. 다시 보고 또 타이핑하고 그래서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책을 처음 끝까지 타이핑하는 걸 한 두 번 내지 세 번만 하면요. 같은 책을 하기 싫으면 뭐 요즘에 인기 있는 무라카미 같은 소설
처음 끝까지 한 서너 분만 타이핑하면서 하면요. 마치 문창과 대학 졸업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해서 무라카미 책 10권만 처음 끝까지 본인이 타이핑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의미하면 정확하게 그게 자기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항상 그래서 근데 저도 맨날 책 같은 거 읽을 때 쓰거든요. 써죠? 예. 예. 이제 본인이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그걸 쓴 게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건 있지만은 나름대로 개념과 단어를 연결을 시키면서 과연 이 글을 쓴 애가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쓰는 투가 나타나요. 두서는 없지만은 그래도 단어를 쓰는 거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논문 쓰거나 글 쓰는 교수 수준으로 썼어요. 그래서 읽을만 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할 건 없어요. 네. 네. 다행이에요. 칭찬을 생각해줬어.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칭찬이기도 한데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기술이나 사기성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아, 본인도 알죠.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저런 투로 이야기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거의 환상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모습은 절대 제가 안 보여요. 어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와. 바보처럼 저는 그러니까 또 예. 아. 제가 절대로 날카로운 모습을 처음에 진짜 절대 안 드러내요. 아, 처음에 안 드러내죠. 나중에 이제 그걸 드러낼 때 본인이 어느 순간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거 목을 칠 때 안 그래요. 저는 그까지는 안 가요? 네, 거기까지 안 가요. 어, 상당히 착하게 살았네. 네, 훌륭해요. 네, 저 거기까지 한 것. 본인이 거의 말 한마디로 비수를 꽂는 듯이 누구를 돌려버리는 그런 거는 안 했단 말이죠. 절대 안 하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또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몰릴 때가 있을 텐데. 가능성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네. 나는 저 친구는 지금 저런 상태고 이거를 네. 쏘면은 얘는 골로 간다. 네. 말이 너무 막 나왔네. 근데 아무튼 아니 괜찮아요. 나쁜 짓이잖아요. 죄의식 그렇고 예.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저를 건들면 안 돼요. 열받게 하면 나오거든요. 저도 승질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세상이 나를 열받게 하니까 난 무조건 그냥 예. 나가는군요. 예예예 네. 그럼 이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했고 예.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해법도 얻은 것 같으세요? 예. 인생 오늘 지금 이 한 시간 안 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전후로 나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전후로. 예. 진짜요? 예. 진짜로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예. 어. 참 본인이 이럴 때 나도 본인한테 마지막으로 예. 나도 비수를 날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내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예. 진짜 본인하고 내가 상담을 했는지 본인한테 말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상담을 끝낼 수밖에는 없네요. 아 근데 저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 나는 아 그러게요. 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장난 아니죠. 진짜 맞다. 이런 기회를 제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이 개인 상담 신청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거 하기에 아까웠어 이런 시간을 이 기회를 활용한 거지. 뭐 진짜 본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의구심이 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뭐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예. 부분이 그거였어요. 굳이 내가 상담을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을 상담을 해줬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느낌이 드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짜요? 예, 진짜로. 진짜로. 네, 그럼 마지막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일어나시죠. 나도 이제 빨리 일하러 가야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본인이 자기 경험하는 거를 이 글로 표현하고 그거를 조금만 하면 너무나 훌륭한 소설가가 된다는 소질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를 내가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느꼈고 본인이 상담 사연을 쓴 데서 느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한번 쓰세요.
미친 듯이 했어. 그게 본인의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는 그 죄책감과 또 누군가에게 내가 부지불식간에 그거를 또 표현하고 또 내가 완전히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거나 나의 본 모습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미친 듯이 죽기를 각오하고 써보세요. 까미 이방인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이번 상담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였을고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분 사연을 보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이 진행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분의 성향과 이분의 그냥 그 맥락에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라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프로파일을 보고 사연에서 유출을 하면서 이게 진짜 내부자 같은 그런 영화 또 비슷한 영화 있었잖아요. 이 사회, 우리 사회의 이 폭력과 어둠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또 권력과 뭐 돈과 술과 여자와 뭐 이런 온갖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 스스로 내가 왜냐면 끊임없는 먹이사슬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또 다른 극단적인 순수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섞여있는 상황에 어떤 시궁창 속에서 내가 한 손이 연꽃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내가 제대로 잘 살 수 있을 건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기를 칠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심리 상담을 하는 또 저의 숙명적인 또는 운명적인 한계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저는 한편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WPI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황상민 교수의 제자인 전혜원 심리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WPI 발상과 표현심리 과목을 개설합니다. 전혜원 박사는 전직 뉴욕화단의 전속 작가이며 교육자였고 현재 위즈덤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수업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삶의 방식들이 자신이 그려내는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과목 수강생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도 받게 되는데요. 수강 후 연세대학교 총장이 부여하는 미래교육원 수료증과 더불어 위즈덤센터의 WPI 코칭 초급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이어지는 중급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고요. WPI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수강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